약 100년 전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발명되었습니다. 식량 생산이 많아지면서 인구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. 그 이후 100년이 지난 오늘 탄소 중립이라는 중요한 숙제를 해결해 줄 존재들을 만났습니다. 그들은 수억 년 전 인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이며 인류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존재할 생물입니다.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나 있죠.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암모니아가 생산되고 있는데요. 이런 암모니아는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생산될 만큼 이용 가치가 높은 화합물입니다. 특히 1900년대 초반에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하버보쉬 공정이 생기면서 이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한 질소 비료가 많이 생겼고 농작물 생산량이 극대화되면서 인구가 폭증하게 되었습니다. 식량 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암모니아는 엄청난 양의 생산량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. 이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현재의 공정인 하버보슈법은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.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 하버보슈 공정을 넘어서는 친환경 공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태양광 에너지를 쓰고 태양광 에너지를 아주 잘 흡수할 수 있는 반도체 나노입자인 양자점이라는 소재를 써서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 반응기인 질소고정 박테리아를 써서 양자점과 박테리아의 하이브리드 구조체로 암모니아 생산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. 양자점이라고 불리는 광 흡수율이 아주 높은 반도체 나노입자를 박테리아 안에 함입을 시켜서 박테리아가 암모니아 생산 공장이라고 한다면 이 양자점이 박테리아 안으로 잘 들어가서 특히 박테리아 안에서도 효소 주위에 잘 배치를 한 후에 전자가 효소로 전달이 되면 효소의 활성이 높아지고 암모니아 생산 효율이 극대화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. 저희 연구의 핵심은 태양광이라는 공짜 에너지와 특정한 일을 하는 세균을 결합해서 값어치가 있는 화합물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. 태양광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소재를 이 질소 고정 박테리아, 이 미생물, 세균에 집어넣어서 세균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. 그 세균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훨씬 더 좋은 효율로 공짜 에너지인 태양광을 써서 잘 얻어내는 것이 이 연구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.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은 이 결과들이 현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얻어진 결과만큼 계속 프로그레스를 얻게 되면 2050년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발돋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비료는 암모니아가 활용되는 분야 중 하나일 뿐입니다. 생각보다 암모니아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. 우리가 하는 연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짜로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상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은 항상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. 이 작은 발견이 인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?